네, 오늘은 강아지 약 먹이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동물병원에 가면 가루약 혹은 알약을 주는데요. 저는 가루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수의사 선생님께 선호하시는 타입을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주실 거예요. 저는 가루약으로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덩어리로 받았을 때 꿀꺽 삼키는 아이라면 훨씬 좋은데요. 저희 검둥이는 어디에 막 숨겨줘도 그 알약을 골라서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알약을 타와도 제가 부숴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가루약을 받고 있습니다. 얌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가루약을 딸기잼에 섞어서 입을 벌린 다음에 입천장에 딱 붙여주면요. 애들이 막 싫어하면서 그거를 꿀꺽 삼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약을 먹일 수 있고요. 저희 누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을 먹이는 편이고, 누렁이도 입을 벌려서 이렇게 천장에 붙이며 약을 먹어서 그렇게 먹이는 편입니다. 저희 검둥이처럼 절대 입을 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아이들, 입이 잡히지도 않는 이렇게 재빠른 아이 위한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딸기잼, 추루, 꿀, 이 정도만 있어도 약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검둥이처럼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먹여봤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캔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포함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캔을 준비하고요. 여기서 섞어서 줬어요. 너무 작게 주시면 약 냄새가 나서 또 먹지 않거든요. 좀 까탈스러운 아이들은 확실히 이런 캔은 이게 한통전다 줘요. 이 정도를 줘야지 약의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제가 오전에 줬는데 이렇게 섞어도 냄새를 맡으면서 의심을 하는 저희 검둥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좀 예민한 강아지들은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않아요. 이 가루약을 타줍니다. 주고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좀 가루가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녹을 수 있도록